오늘은 드라마로 천국을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셨는데요. 웹드라마 모알비의 이하린 감독님 그리고 함께한 청년 배우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모알비를 본 사람들 중에서 반응 중에서 감동적이었던 말을 들은 청년, 김혜진 청년? 그 지인분들이 그 기독교 가치를 담은 드라마다. 그리고 보시다가 사회의 어두운 면을 계속 드러내다 보니까 되게 무겁고 좀 깊고 막 이런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또 의외로 너무 또 웃음 요소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가족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면서 같이 어우러져서 모든 세대들이 함께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드라마의 여운을 통해서도 이제 가족들과 나눔도 하게 되고 또 많은 이런 대화가 이어졌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좋네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 드라마라고 해서 이제 그런 어두운 분위기가 아니라 네. 밝은 분위기 CTS 이제 우리 톡톡포유처럼 홍보하는 거죠. 뭔지 딱 이해가 네. 되네요. 되게 마음 편하게 젖어들면서 스며들면서 볼 수 있었던 드라마라고 그렇게 하면서 특히나 이제 시즌 1에는 예은이가 장기자랑 씬이 있어요. 이게 5화에 나오는데 그 씬을 보고서 많은 분들이 너무 따뜻하다. 세상의 시선을 바라볼 때는 항상 따뜻함을 못 느끼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걸 보면서 아, 아직 세상은 참 따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 장면을 통해서 많이 느꼈다고 하는데 제가 더 그 말에 감동이 돼가지고 네. 나누고 싶었습니다. 속상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아쉬웠던 말, 아쉬웠던 상황 뭐 그런 거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 모알비를 하게 됐다고 했을 때 한 지인분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오, 하나님의 작품 좋지, 선한 드라마 좋지. 근데 재미는 없을 것 같은데? 자극적인 요소가 있어야 재밌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드라마는요, 아린 감독님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린 감독님 굉장히 재밌으시잖아요. 재밌는 요소가 네. 저희 드라마에 다 묻어 나오고요. 그래서 선한 스토리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재밌는 요소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 편견이 혹시 있으시다면 그런 편견을 깨시고 재미있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들으셨죠? 딱 맞았구나. 딱 네. 맞았어 지금. 네. 아니 많은 분들이 오늘 검색어에 많이 오르겠는데요. 모알비. 네,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아린 사모님 네. 또 이런 반응들을 다 수렴해서 또 새로운 작품을 만드셨다고요. 네. 언제 또 그렇게 또 저희가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비밀이 시즌 12까지 있어요. 지금 이제 시즌 2까지 끝냈고 편집 중에 있고 근데 제가 사실 이제 이걸 자꾸 곡선으로 기독교 가치를 담은 드라마로 이걸 만들다 보니까 제가 너무 갈증이 나는 거예요. 시원하게 한번 막 외치고 싶다. 이렇게 드라마로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독교 웹드라마 120부작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막 생각하면 담을 수 있는 게 너무 무궁무진하잖아요. 우리 삶에 대해서.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던 게 뭐였냐면 전 세계의 아픔을 드라마로 만나보세요가 이제 저희 드라마 슬로건이에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제작비도 열악하고 어디 투자를 받는 것도 아닌데 가능할까 했었는데 너무 놀랍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전 세계 아픔을 드러낼 수 있게 돼서 이번에 이제 케냐도 가고 체코도 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높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물찾기 하듯이 저희가 찾아볼 수 있도록 그걸 또 이제 다음 세대들이 가장 친근한 장르 웹 예능과 웹 드라마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돼서 웹 예능이랑 웹 드라마 그리고 이제 영화 하나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기독교 영화. 기독교 영화 준비하고 있는데 마침 저는 5월에 남편 아니 7월에 남편이랑 같이 개척을 해서 작은 교회예요. 근데 마침 대형 교회 이제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좀 도와주셔가지고 그래도 촬영을 할 수 있게끔 제작비도 마련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이래서 우리 배우들이 밥도 먹고 아주 그냥 해외 촬영도 하고 굶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네, 정말 기대됩니다. 회사역이네요. 네. 네. 네,
우리 저 끝에 앉아 계신 박주영 씨. 네. 모알비 시즌 1, 2에 이어서 이 작품에도 또 함께 하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와. 네. 그 오늘도 이 과장은 네, 이 작품. 네. 네. 제목이 어떠셨어요? 촬영하면서. 네. 사실 아까 배우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고 제가 많이 듣기로는 단역 시절이나 신인 시절에는 서러운 일들도 많고 좀 촬영 현장에 갔을 때는 외롭고 그렇다고 들었는데 제가 아린 감독님과 함께한 아린 감독님이 계시는 촬영 현장에는 혼자 있는 배우가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정말 감독님이 먼저 하세요. 감독님이 먼저 하시니까 배우들이 그걸 보고 배우고 시즌 1에서 그걸 보고 배우니까 시즌 2에 같이 갔을 때 시즌 1에서 함께했던 배우들이 감독님과 함께 시즌 2에서 그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그럼 시즌 2에서도 같이 한 배우들이 이과장 촬영장에 가서 그걸 또 같이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촬영 현장에서는 행복과 웃음이 떠날 수가 없고 그냥 사랑 그 자체 이런 촬영 현장에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네, 저희들끼리 이렇게 너무 감격하고 있는 이 와중에 이 자리에 신앙이 없는 청년이 한 분 있어요. 네. 지금 가운데 가장 저 부리부리한 눈으로 예. 잘생겼죠. 굉장히 잘생기고 예. 데스타님 같은 어떤 그런 포스로 그런데 이 이기백 청년은 지금 신앙이 없으신 신앙생활 안 하시는 청년인데 어떠세요? 우리끼리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지고 막 감사하고 막 이러는 것 같아서 좀 황당하진 않은지 어떠신지 예. 황당하기보다는 진짜 멋있고 되게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촬영 현장을 가서도 약간 이런 분위기는 없잖아요, 솔직히. 하나하나 소외되는 거 없이 다 맞아. 이끌어주고 그리고 또 삭막하고 경쟁 속에서도 이제 그 이끌어주시면서 그 하나하나 뭐라 그러더라? 그 놓치기 싫어가지고 이제 다 이끌어주시는 그 모습이 진짜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기백 씨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촬영하는 게 좋으신 거죠? 네, 진짜 정말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거는. 그러면은 곧 있으면 이제 교회 다니시겠네요. 제가 그러니까 되게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데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 조금은 했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다만 이제 제가 올라가면서부터 약간 반항을 많이 하면서 놀기에 바빠가지고 약간 뽀로로가 되고 싶어서 항상 근데 주위에서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다 교회 분들이시고 저에게 손을 많이 내밀어 주세요. 근데 저도 점점 약간 다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신앙. 진짜요? 네. 아, 네. 뭐 은혜로 하시는 게 물론 당연히 근데 솔직히 조금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었던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제가 감독을 해봤던 것이 아니어서 근데 제가 감독할 생각이 있었으면 아마 저를 주인공으로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작비가 없으니까 주인공을 할 만한 개런티를 줄 수 있는 배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자. 그래서 그리고 좀 약간 많이 망가졌어야 되는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그 제일 망가지고 좀 약간 여자로서 좀 추월할 수 있는 거는 뭐 짜장면도 다 묻히고 먹고 막 이래야 돼서 욕도 초반에는 해요. 청소년들의 언어 문제를 다뤄야 돼서 이런 역할은 그냥 내가 하자 싶어서 저는 작가 겸 배우로만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감독까지 하게 되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재능 기부를 하러 오신 분들 중에서도 좀 나중에 이게 진행이 되면서 이 감사함을 조금 잃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생활에 압박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계속 재정을 안 받고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불평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험담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도 있고 특히 저보다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저를 감독으로 보기가 쉽지가 않으시잖아요. 배우니까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건 뭐냐, 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배우들을 행복하게 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작품에 이 제가 너무 예민하게 있으니까 이제 제 남편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린 씨, 이 작품을 어떤 마음으로 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윤혁 씨, 저는 이 작품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배우들도 그렇고 부족한 게 많아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 남편이 얘기를 하셨던 게 뭐냐면. 촬영장에서 예은이가 가장 행복하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작품을 영광으로 받으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아무리 NG가 나도
화를 안 내기 시작했어요. 초반에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배우들은 이제 그런 저를 거치고 지금 이렇게 천국을 누리고 있지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부족한 제가 할 수 없을 거라고 느꼈고, 그리고 하나님과 제가 이게 너무 아까 목사님께서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제가 기도할 시간이 없고 계속 큐시트 짜고 있고 스텝이 없으니까 계속 이거 대본 쓰고 있고 연출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고 하니까 자꾸 오히려 기독교 가치를 담은 드라마를 한다고 하는데 자꾸 멀어지니까 가장 이것이 우리 배우들로부터 그리고 저로부터 이렇게 흘러나가야 되는 은혜가 흘러나가지 않고 자꾸 제가 그거를 하나님 영광도 막 제가 마치 제가 한 것처럼도 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일하셨고 계속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셨는데 저 혼자 불안감도 여기고 막 못할 것도 갖고 이래서 한 번은 시즌 1이 끝나고서는 하나님 저 안 하고 싶어요 막 이랬었어요. 근데 하나님 이제 촬영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위로를 많이 해주셨었어요. 많이 해주시면서 그래서 좀 이 현장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건지를 알게 해주시면서 자발적으로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은혜가 언제나 그러잖아요. 자발적으로 하게 하시나요? 강제로 안 하시고. 그래서 정말 그냥 더 사랑하자. 그래. 어차피 촬영을 100% 촬영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날 가서 배우 한 명 한 명이 행복하고 이 아이들 이 대사를 통해서 서로 이 현장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을 본다면 이 작품이 굉장히 유명하거나 굉장히 잘 돼서 뭐 제작비가 많이 들어오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뭐 안 해도 영광스러우신 분이잖아요. 계속 그분만 묵상하면서 가는데 저렇게 마음을 모아주셔서 진행이 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 세 분 멘토님들은 어떠세요? 사모님 말씀과 또 청년들 말씀 들으시면서 문화사역 너무 중요하게 잘 아시는 사역자로서 어떠셨는지 또 CEO로서 어떠셨는지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의 또 이렇게 간증 그리고 여러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좀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스펄즈 목사님 이런 말을 좀 하셨어요. 마른 떨기나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불타올 수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는 어떠면서 마른 떨기나무 같거든요. 너무 부족하고 말라 비틀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어떤 것도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40세 때 너무 왕성할 때 재능이 많고 그 대단할 때 하나님 쓰시지 않으시고 80세 때까지 하나님 좀 기다리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게 너무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좀 40세 때 쓰시면 참 좋으련마 왜 80세 때까지 다 늙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마른 떨기나무를 쓰시기를 원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은 내 생각이고 내 경험이고 내 선입관이고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그때 하나님 만나시면서 가장 첫 메시지가 뭐였냐면 모세야 널 할 수 있어? 아니면 나와 같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자? 아니면 우리 저희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자? 아니었어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되라는 거거든요. 40년간 충분히 훈련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장 첫 번째 메시지는 내 발에 신을 벗으라요. Take out your shoes. 벗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해야지만 불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순간순간 또 내 신을 신고 싶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내 경험 또 내가 이렇게 인맥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럼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물질을 보내주시고 환경을 다 맞춰주시면 그것을 좌지우지하시는 모든 통제자, 주권자 다 알지만 한 번 더 기억하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왕의 마음을 여러분 흔들 수 있는 본물의 그 물과 같이 흔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좀 붙들고 이 사역은 너무 귀중한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화려한 사역은 아니지만 다른 세상에 많은 어떤 드라마나 영화 같이 이렇게 뭐 레드카펫을 여러분들 깔아드려야 되는데 레드카펫도 아직은 이제 깔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레드카펫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아멘. 또한 우리가 성실히 살아갈 때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나도 좀 도전하고 싶다 마음을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 좀 높여주실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일은 여러분 때에서 끝나야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그분들은 많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복했던 모습 또 여러분들의 가치로운 삶을 통해서 그분들이 좀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좀 많은 부분에서 관여하시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좀 여러분들이 좀 누리고 상상하며 기대하며
꿈꾸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 우선 이제 전체적으로 느낀 것은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차고 넘친다라는 느낌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득 차서 넘치니까 그냥 그게 느껴지고 이제 기운이 느껴지고 이런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서 되게 너무 부럽고 너무 멋있는 공동체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뭐 사업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런 문화사역도 그렇고 목적과 수단을 굉장히 잘 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하다 보면 또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면 목적 수단이 바뀌거나 이럴 때 굉장히 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사업도 뭐 가치를 주는 게 목적이지 돈을 버는 것은 이제 그에 따른 결과일 뿐인 거고 여기서도 사실은 이제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게 당연히 목적이지만 그것보다 이제 천국 같은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라는 가장 큰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이 구현되고 또 이제 행복도 찾아오고 모든 사람이 또 이제 이 천국 같은 기쁨을 누리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목적과 수단이 정당화되고 잘 정의됐을 때 느끼는 기쁨들을 이 한 명 한 명들이 정말 증거로 가지고 문화사역 곳곳에 펴나갔을 때 이 신념들을 지켜냈으면 꼭 좋겠어요.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고 네,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네. 문화사역을 이제 거의 20년째 하고 네. 있고 그 댄스를 통해서 하는 일도 되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왔던 팀들도 지금 남은 팀이 거의 없고 근데 이제 너무 독보적이고 너무 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오버랩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너무 귀하고 또 얼마나 힘들지도 느껴지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나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 가운데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이 결국은 종교개혁도 그랬잖아요. 오직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또한 우리가 걸어가는 이 모든 걸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긴 호흡을 가지고 주님의 주권을 믿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고백, 사실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려면요. 심령도 가난하고 환경도 가난해야 돼요. 제가 이거 축복하려고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데 그 건강한 공동체가 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 놀랍게 쓰시더라고요. 아마 사모님은 되게 힘드실 건데 여러분들은 놀랍게 쓰이실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면서 지금 이 시간을 나중에 굉장히 추억하게 되시지 않을까. 18년 같이 했던 친구들 중에 선교사도 나왔고 목사도 나왔고 너무너무 귀한 지체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도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다 잘 된 것 같아요. 가난하게 왔는데 힘들게 왔는데 각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걸 보면서 아 결국 믿음이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지금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이 여러분들 놀랍게 발전시키는 데 사용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결국 사랑과 네. 어떤 섬김이 답이라는 걸 저희도 또 한번 깨닫게 네. 됩니다. 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제작진 이메일로 도착한 고민 사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장광 목사님께서 마음 추스리고 네.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 문화단체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문화를 통해 전도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 앞으로도 미디어를 통해 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시작한 단체이다 보니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땀 흘린 것의 대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신 재능을 저는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주변에서는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열정페이는 믿음을 강요한 기독교인들의 노동착취라며 빨리 그 단체에서 나오라고 하네요. 솔직히 너무 힘들 때는 내가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보상과 대가는 어디까지 포기하는 게 맞는 걸까요? 어렵죠. 네, 마음이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이제 어려운 얘기를 넘어왔어요. 네, 이제. 맞아요. 근데 사연대로 열정 페이만 받으면 생활이 불가능한 건 맞는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 하거나 포기하거나 뭐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힘들게 하시잖아요. 아마 생활 때문에 다른 일 병행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연아 청년. 생활을 하면서 연기하면서 그게 생활비가 마련이 되면 너무나도 좋은데 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네. 너무 많잖아요. 저도 되게 똑같은 이런 말을 들었어요. 노동 착취 아니야? 막 이런 말을 항상 들을 때마다 마음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근데 제가 이제 이 작품을 하기 전에 1년 정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시간을 드려보자 결심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던 건 저의 나약함, 뭐 게으름,
모든 저의 죄성들을 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이렇게 조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진짜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가치 있는 것들을 따라가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쁨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고 참 그러면서 그런 마음들이 되게 돈으로 환산되는 그런 가치가 아니잖아요. 그런 가치들을 뭐 세상의 시선에서 바라볼 때는 진짜 할 말이 없겠지만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런 시선에서는 그것들이 정말 공평한 선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네. 훈련 받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네, 참 아유. 파이팅 하세요. 네. 혹시 열정 페이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은 사람? 네. 저도 저희 모알비 배우들이 다 사실 다 재능 기부잖아요. 저도 모알비 출연하면서 뭐 주변 분들이 그럼 출연료 얼마 받아? 신인인데 얼마 받아? 하면 나 재능 기부로 출연해. 라고 했을 때 사연과 똑같이 야 말이 좋아 재능 기부지 그거 그냥 열정 페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도 마음이 너무 어려웠던 게 제가 듣고 배운 바로는 우리도 이 재능을 하나님한테 거저 받은 거고 그리고 그 거저 받은 재능이니까 우리가 나눌 때도 그냥 거저 주는 것이 당연한데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나누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 작품을 보고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저희가 거저 나눈 것이 아닌데 그 한 사람 인생이 정말 바뀐 건데 그래서 다른 분들이 아무래도 재능 기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때 조금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으면 맞아요.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제가 중간에 얼핏 훈련이란 말을 썼냐면요. 제가 뭐 약간 상황이 다르긴 한데 저는 군대에서 이제 밴드부를 비행단장님이 시켜가지고 3년 내내 2년 6개월 내내 한 수백 번 무대를 섰거든요. 트로트 곡을. 그래서 제가 그 데뷔하고선 도전천국에서 우승을 많이 한 거예요. 그때 그 훈련이 거기서 쓰는데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르는 거지. 맞아요. 뭐 여러 가지 발성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뭐 제 시각에서는 굉장히 이제 훈련 어떤 돈으로 살 수도 없는 돈 내고 배워야 되는 어떤 그런 훈련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맞습니다. 느껴지는 바도 있는데 분명히 네. 하나님이 선용하실 거예요. 네. 한동원 대표님은 이 열정 페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연 보낸 청년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 싶어서요. 이제 사실은 이 열정 페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이런 돈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그 외의 가치들을 좀 폄하하게 하는 개념 형성이 분명히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릴 때는 사실은 돈을 안 받아도 나는 이런 경험이 가치가 있는데 나는 이런 추억이 가치가 있는데 이런 거에 가치를 주는데 이런 말이 생기는 다음에는 이게 가치가 점점 없어지는 것처럼 느끼는 게 분명히 있는 건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자기가 얻는 가치에 대해서 바라보고 이 가치를 얼마나 중시하나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보다 하더라도 자기가 좀 착취받는 느낌이 들거나 자기 가치가 무너지는 느낌이 든다 하면은 이거를 보상을 받거나 빠져나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들을 정말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이제 판단하고 또 비교할 수 있으면 보다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마음의 사인에도 굉장히 귀 기울여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 우리 멘토님들께 혹시 궁금하신 점, 질문이 있는 분 한번 딱 어떤 멘토님께 어떤 대답을 듣고 싶다라고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모알비 촬영장에서 진짜 천국의 삶이 이런 것일까 하는 되게 감사함까지 느끼면서 성령 충만한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사실 일상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조금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그때는 그렇게 행복하게 보냈는데 일상에 돌아와서 감사함을 조금씩 잃어갈 때 마음이 좀 어렵기도 하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이 정말 가능할까요? 궁금해요. 네, 이
성령 충만하게 사는 법을 물어보셨습니다. 네, 두 분의 목사님께서 멘토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성령 충만한 삶이 가능할까? 가능할까라는 질문 하면 안 되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명령이에요. 성령 충만 내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은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 충만한 상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고 계셔요.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자매님이 하신 것처럼 마치 이 모습 동일하게 내가 예배 시간에 교회 안에 있을 때 너무 선하게 천사와 같이 나누고 즐겁고 했는데 집에 돌아오는 순간서부터 남편과 좀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자녀가 또 하루 종일 이렇게 손가락 운동하고 있으면은요 이렇게 속에서 불도 나오고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면 갑자기 교회 안에서 이런 이렇게 새신자들 맞이할 때 그 아름다운 미소 있잖아요. 어서 오세요. 천사의 미소 갖다가 손가락 운동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그 자녀를 바라보면은 이제 올라 거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뭘까? 이거 뭐 지킬박사 하이든도 아니고 난 뭘까? 왜 이렇게 다를까라는 게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은 명령이고 이미 우리 성령 충만하면 하면 이미 주어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도 그런 고민을 했어요.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운대요. 하나의 법은 육신의 법이고 또 하나의 법은 성령의 법이에요. 날마다 그 두 가지 법이 싸워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절대로 성령의 법이 이길 수 없어요. 왜?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의지가 있어요.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 지을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 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끔씩 이미 성령님께서 불편한 마음을 줘요. 입 다무세요. 그만 화내세요. 불평 그만. 그 자리에서 가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여러 가지 성령님이 주시는데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 좋게 성령님 알았습니다. 내가 한 마디 더 하고 싶은데 내가 한 마디 더 좀 강한 말로 쏴붙이고 오고 싶은데 내가 한 마디 더 내가 당신의 약점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할 자신이 있는데 그런 성령님께서 그만이라고 했었을 때는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말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주님께서 갚아주세요. 상급으로 갚아주세요. 그러면서 내 안에 엄청난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큰 기쁨과 평안과 큰 마음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다시 충만한 상태로 다시 내 안에 이제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감동이나 내 안에 어떤 그 기쁨의 영역이 어떤 그렇게 유지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령 충만은 아주 잘 표현되는 찬양이 있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내가 가는 인생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같이 갈 수 있다.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감으로 사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영역을 주목하는 건 중요하지만 내 마음에 자꾸 진리를 덧댈 수 있는 힘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 라고 하는 깨달음의 복음의 진리에서 되어지는 거지 내 마음이 평안한 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면 문제고 오히려 막 열이 막 올라오는데 이거를 진리로 아 맞아 이게 내 마음이 아니고 이게 나쁜 마음이고 이게 사탄 주는 마음이지 하고 진리로 확 눌러놓는 거야. 시간은 걸려요. 이렇게 좀 하고 이게 시간은 걸리는데 마음이 안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 불편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불편한 마음을 진리로 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고 눌러놓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것이 잘하면 처음에 10시간 걸렸던 게 제가 장담하는데 5시간 걸리고요. 계속 성장하게 돼요. 이걸 성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걸 형통한 삶으로 영혼육의 일치를 형통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진리를 덧대는 인생을 살면 충만해질 수 있어요. 아멘. 네. 아 좋습니다. 아멘. 역시 목사님들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또 다른 질문 청년 있을까요? 네, 이제 제가 배우로서 활동하다 보면은 이제 타인의 시선과 그런 걸 많이 의식을 하게 돼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자존감이 엄청 많이 떨어지는 시기가 오거든요. 근데 이게 자존감이 떨어지다 보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은연중에 저 자신을 이제 남들한테 과시하려는 그런 모습이 또 있더라고요. 또 그걸 다시 마주하는 날 보고 또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강연할 때 많이 쓰는 기사이긴 한데 저 이제 정말 흥미로운 기사여서 이제 90년대에 났던 기사인데 X세대 그 연기자들에 대한 기사였어요. 네. 어, X세대 우리 세대인데. 네, 네. 90년대 그렇죠. 근데 그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X세대 연기력도 X.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그 X세대 그때 핫한 드라마 스타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면서 그래서 거기 나온 세 명이 누구였냐면 이병헌, 전광열, 이영애 이 세 명이었던 거예요. 되게 너무 깜짝 놀라잖아요. 네. 충격적이지 않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분들도 이제 초중반 때는 약간 그런 평가를 받았던. 그렇지. 지금은 완전 우리나라에서 연기의 가장 뭔가 약간 신계 이러는 분들이 그때는 약간 그런 평가를 받았었던 건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있는 건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분들을 볼 때는 그분들은 그런 때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와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나를 그냥 이런 평가를 받으면 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거죠. 또 다른 얘기인데 저희 원더우먼 페스티벌에 원더걸스 예은 양이 오셨었거든요. 오셨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가수의 꿈을 꿨었대요. 근데 한 선생님이 가수 한다고 하니까 너는 가수보다 그 서비스업이 좀 잘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눌러준 사람이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거예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은이 말한 게 자기가 이제 10년 전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다면 10년 전에 자기한테 가서 너는 가수 꼭 되니까 절대 의심하지 말고 하라고 하문선생님한테도 가서 얘기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 청년 시대에는 이게 평가를 받으면 내가 지금의 나로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존감의 근거로 삼지만 이게 진짜 나일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나라는 존재는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고 이 시간을 통합해서 볼 수 있을 때만이 이 나라는 가치를 온전히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초라할지라도 10년 후, 20년 후에 정말로 대배우가 될 것도 아니고 된 자기의 모습이 다시 이제 현재를 보내면서 자기와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한다면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들 아멘 크게 하세요. 네. 네. 야, 우리 톡톡포 이후에 가장 큰 아멘이었어. 네. 오늘 사모님. 근데 정말 우리 아이들의 저런 고민들이 저는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방금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10년 뒤 우리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너무 진짜 설레고 기쁜데 저도 그래요. 근데 더 이해가 되는 게 저도 배우다 보니까 사실 일반 현장에 나가면 배역별로 되게 서열이 매겨져요. 보이지 않는 서열이 있어서 주연들, 조연들, 단역들, 엑스트라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서열이 매겨져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초반에 이제 데뷔할 때 바로 주연으로 데뷔하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자존감이 떨어질 만한 이런 환경적인 게 많이 좀 닥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나인 것 같고 정말 나는 그냥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가 반복이 되다 보면은 굉장히 그게 어느 순간 굉장히 영향을 받아서 좀 우울감이 오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 이런 감정과 환경과 가장 완전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진리 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저의 제 존재 자체에 대해 생각하면 나는 어디 나라 백성인가 생각을 해요. 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셨고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오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냐면 남편한테 윤혁 씨 정말 밖에서 봤을 때는 저희 드라마 팀이 아무것도 아닐 텐데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이제 하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이미 높여주셨고 이미 세워주셨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자꾸 환경과 감정에 속아요. 근데 자꾸 속지 말고 진리 되시고 반석 되신 그분을 본다면 앞으로도 우리는 서러운 일 너무 많죠. 특히 그리고 아까 굉장히 좋은 말씀과 희망을 주셔서 저는 특히 왜 우리 딸 칭찬받는 것 같아서 너무 진짜 감사하고 사실 계속 눈물이 났는데 아이들에게 그렇게 희망을 주셔서 감사하고 혹은 그 그림이 근데 저는 이제 우리 멘토님들께서 해주신 그 영광스러움을 알겠어요. 근데 혹은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광스러움과 모습이 다를지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왜냐면 배우들도 연기하다 가끔 NG가 나면 저한테 되게 막
제가 혹시 미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대표님들 하시면서 전체를 보게 됐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더 묵상하게 되셨다고 맞아. 하셨고 저도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게 뭐냐면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 존재는 무시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그런 사람인 것처럼 취급을 하지만 절대 우리는 그런 것에 휩쓸릴 필요도 없고 그 모습은 이미 그런 것들과 차별화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마음 뭐 실수도 하고 못하고 연기 못할 수 있죠 우리 현장에서 여기 사실 저도 그렇고 다 뭐 세상에서 인정하는 톱스타 굉장히 연기 잘하는 배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다면 그리고 그만큼 더 우리가 더 노력도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 구원에 감사한다면 사실 우리는 배우라는 사명으로 정말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행을 바라지 않고 그렇게 나간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우리의 미래 모습을 예쁘게 예쁘게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제가 볼 때도 굉장한 스펙을 쌓아가고 있는 게 느껴져요. 네. 네, 지금도 이 스펙들을 잘 쌓아나가시면 나중에 아, 내가 이러려고 그때 이렇게 해왔나 보다라는 게 정리가 되는 때가 올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시면 되는데 우리 이제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우리 기백 씨. 네. 기백 씨의 소담이 너무 궁금해. 하필 또 이 네, 가운데 딱 앉혀가지고 껴가지고 양옆에서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네. 들으시면서 소감이 어땠는지. 되게 즐겁고 행복했고 되게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다 뭔가 마음이 깨끗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되게 뭔가를 받아들인다기보다는 뭔가를 얻어가고 값진 경험을 오늘 하고 왔습니다. 제가 느낄 때도 기백 씨의 그 얼굴도 그렇고 눈빛도 그렇고 진짜 깨끗한 분이세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초대가 되신 거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났나 봐요. 그러니까 그 깨끗함에 날개를 달았으면 좋겠어요. 네. 예은 씨는 어떠셨어요? 오늘 함께하면서. 이게 처음으로 떨렸지만 특급구가 처음이라 떨렸지만 다른 분들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오늘 아까 네. 그 우리 찬양 듣고 후토크를 못 나누는 게 얼마나 아쉬운 줄 몰라요. 우리끼리 방송에는 못 나왔지만 그 예은 씨 찬양 듣고 우리끼리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데요. 네, 너무 감동해가지고 네. 고마웠어요. 오늘 제일 네. 중요한 일했어요. 고마웠어요. 네. 네. 이하린 사모님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 네. 기독교 이 사역에 대해서 참 크게 기도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기도가 가장 큽니다. 네, 앞으로 작품들 통해서 어떤 메시지 전하시고 싶으세요? 네, 앞으로 작품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들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오해들을 좀 많이 풀어가면서 얼마나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해주시는 분인지를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의 제가 계속 내용을 쓰면서도 계속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사실 사람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배우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드라마가 그냥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드러나서 딱 끝나고 나서는 그렇지? 하나님이 날 이렇게 보시겠지? 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다 풀어주는 그러니까 다음 세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풀어주는 역할을 근데 재밌게 재미있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아이들이 점점 더 그 방법을 재밌어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서 점점 더 준비되는 과정 같이 이루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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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 분 멘토님들도 오늘 청년들한테 축복의 메시지를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목사님부터. 네. 카를티의 말을 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스위스 종교학자인데요. 그분이 그런 말을 했었어요. 내 인생 가운데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는 그 사명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내가 태어난 생일보다 훨씬 더 기쁜 날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날이 가장 기쁘죠. 그러나 그 태어난 날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명, 목적을 발견한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사명을 좀 발견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명에는요, 때로는 희생이 따라요. 그 사명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희생이 필요하고 또 시간이 좀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좀 묵묵하게 해나갈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조금 더 여러분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착한 드라마, 이 웹드라마
그리고 이 신앙적인 드라마가 좀 더 많이 많은 컨텐츠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지금은 재능 기부지만 이제 나의 후배들은 정말 개런티를 받고 들어오고 싶어서 오디션까지 봐야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런 날을 꿈을 꾸면서 그 미랄이 누군가는 돼야 돼요. 사람들은 그래요. 아, 열정패 나는 너무 내가 희생당하는 거 아닌가. 나라 역사를 보면 누군가는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지 뭔가 또 생겨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다 은혜를 주시는 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한번 소중히 누리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좀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한 대표님도 네, 축복의 말씀. 아, 네. 저는 축복이자 이제 당부의 말씀 좀 같이 드리면 사실은 이런 문화 산업은 워낙 또 이제 하면서도 너무 재밌게 할 수 있고 본인도 보람을 많이 느낄 수 있지만 이제 지켜보면 느낀 것은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산업적으로도 컨텐츠적으로도. 그래서 이런 고민들은 끊임없이 해나가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끊임없이 고민해가는 그 한 근저에서는 내가 이거는 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순간순간의 그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는 실력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겸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 한순간의 젊은 날의 추억이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속 가능성을 많이 확보해 가기를 보고 정말 또 5년 후, 10년 후에도 꼭 이제 스크린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그냥 마를린 먼로 같은 배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 실력은 우리 안에 뭐 많은 연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겠지만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자존감의 회복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에 조연은 없잖아요. 트루먼 쇼에 나오는 그 배우처럼 우리 스스로한테 굿모닝, 굿애프터눈, 굿나잇이라고 외쳐줄 수 있는 일들은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계속 혼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가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순례의 길이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걸 믿는다면 어떤 분들은 대배우가 되시겠죠.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저는 위대한 사람은 청소부가 돼도 지구를 쓰는 사람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가치를 존중히 여길 때 여러분 멋진 배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한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그 레이스를 잘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의 경영하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의 앞으로 먼 미래 가운데 긴 호흡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고 기쁨으로 달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클로징은 멘트가 아니라 찬양으로 저한테 작가님이 시키셨는데요. 제가 방송하는 내내 이 찬양 계속 잘 불러야 되는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찬양해드릴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축복합니다. 네. 빠져 있었는데 그분이 정말 나의 전부가 되실 때 아멘. 나의 약함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다음 세대 모든 청년들이 다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청년들에게 전하는 희망 메시지. 다음 세대 멘토링 토크쇼 톡톡포유2 다 함께 다음 시간에 만나요.